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이런 음식 발효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발효됩니다. 자, 오늘 발효 주제는 우유입니다. 이제 우유 발효됩니다. 우유가 발효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면 요구르트가 우유 발효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 치즈, 그게 이제 우유 발효한 겁니다. 그래서 아, 우유를 발효하면 요구르트가 되고 치즈가 된다 하는 걸 사람들이 전부 이제는 다 알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유를 왜 발효해서 먹어야 돼? 우유를 왜 발효해서 먹어야 돼? 그겁니다. 자, 우유 소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 중에서 그런 게 소화가 잘 되는 우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트 가니까. 그래서 우유가 소화가 물인데 우유가 그냥 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왜 소화가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유 먹어도 괜찮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도 우유 먹고 나면 뭐 배가 아프다, 설사난다 뭐 이런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이 덥수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 뭐 설사난다, 배 아프다, 이게 다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냥 맹물처럼 우유가 보여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밀한 이제 뭐 이제 현미경이나 아니면 뭐 전자현미경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이제 그 과학적인 그런 기구를 가지고 우유를 쭉 분석을 해보면 안에 그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인체가 쉽게 그거를 이렇게 소화, 그냥 흡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물질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 몸에 뭐 효소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우유를 뭐 이만한 사발로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몸 안에 이제 소화 효소도 좀 부족하고 또 소화력도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맹물로 된 그 우유도 소화 흡수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발효를 해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우유를 발효했는데 왜 소화 흡수가 잘 돼? 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유 발효 과정에서 우유가 맹물로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미생물을 넣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발효 종자균입니다. 유언 프로스균이라고. 네, 이 균이 지금 겉보기에는 이게 이제 분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유라는 데 넣게 되면 이제 액체가 돼 버리죠. 이제 요런 스푼, 1g짜리 스푼을 이제 우유 1리터 있죠. 1리터, 큰 거 1리터에 이런 스푼으로 두 스푼, 그러니까 2g 정도만 넣습니다. 2g 정도를 넣게 되면 이제, 그리고 발효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그 조건을 맞춰주면 이제 우유가 발효가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우유의 그 단백질 선물이라든지 이제 우유의 영양분들 또 뭐 우유의 그거 이런 게 전부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분해되고 그 결과물이 이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요구르트처럼, 그리고 치즈처럼, 이제 요구르트에 물 빼면 치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발효한 거, 이거는 아무래도 소화가 잘 되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발효 미생물을 사용해서 그걸 분해를 해놨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 먹고 소화 안 되는 사람들, 요구르트 먹고 소화 안 된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구르트는. 그리고 치즈도 어떤 보면 뭐 딱딱하고 고체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치즈도 소화 굉장히 잘 되거든요.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발효는 미생물이 그 성분, 이제 우유면 우유, 이제 그 성분을 다시 정밀하게 더 쪼갠다는 겁니다. 자꾸 쪼개놓고 하니까 우리가 먹으니까 뭐 안에서는 이제 다시 또 소화 효소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도 그걸 싹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유는 이왕이면 뭐 그냥 마셔도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뭐 우유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사람들은 발효를 해서 먹으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제 저는 이제 우유를 이제 요구르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한때는 억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이만한 거 이제 2리터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루에 다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먹어도 배가 불러 가지고. 그래서 우유 요구르트 2리터씩 먹어보십시오. 2리터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이제 아침밥을 먹을 필요가 없죠. 왜? 빵빵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먹고 이런 적이 있는데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미생물을 이제 물론 뭐 요걸로 떠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그럼 비싸잖아요, 그죠? 비싼데 이제 우유에는 요거 뭐 한 두 스푼이나 뭐 네 스푼 정도만 넣어가지고 발효시키면 이제 미생물들이 늘어납니다. 이게 계속 이제 미생물들은 이제 먹을 거 많고 또 살기 좋으면 지 식구들을 자꾸 늘려요. 막 늘리는 거 그걸 우리는 발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쫙 늘려가지고 그러면 우유 2리터에 보면 이제 이게 발효가 되니까 처음에는 두 스푼인데 실제로는 발효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들이 억수로 많이 늘어나 있죠. 그리고 이 발효 미생물들은 사람 몸에 좋은 미생물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니까 좋은 미생물들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싸게 그것도. 예, 그리고 또 우유라는 걸 또 영양분을 깨가지고 먹으니까 아니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제 일석이조죠. 예, 자 오늘 우유. 얼마든지 발효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유가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이런 거 가르쳐줘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 관련 동영상만 한 6개 정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있죠. 여기에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요 들어가게 되면 그 맨 오른쪽 맨 아래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구르트 만드는 법 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치면 돼요. 예, 딱 치면 바로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 저희들이 이제 요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뭐 만드는 방법 레시피를 한 2,000개 정도를 아예 공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도 못 찾아요. 네, 우리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한테 여러분 물어보면 지가 인공지능이 찾아줍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러겠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클릭해야죠. 보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주 자세히 레시피나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유 발효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